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평생을 가톨릭 농민의 활동을 해오시면서 해오셨는데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어떤 분인지. 이분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할수 있다. 어르신이 그 거리에 잠시 서 계셨습니다. 그 앞선에 물대포가 한 차례 왔다 갔고 해서 주변에는 상당히 소강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대포 중세대중한 대가 바로 백남기 어르신의 발부터 쏟기 시작을 해서 발에서 시작했는 것이 바로 얼굴까지 가슴께로 왔습니다. 백남기 어르신이 한 2, 3m 정도 뒤로 저 넘어졌었고, 넘어진 후에도 물대포는 계속 백남기 어르신 주변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어떤 두 분이 백남기 어르신을 모시고 위쪽으로 잠시 끄다만 냈습니다.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물대포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좀 이따 주변에서 사람들이 쭉 다가갔습니다. 하니까 물대포 방향이 잠시 바뀌었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는 백남기 어르신이 귀, 입,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살수사 운영지침에 의하면 직사 살수를 하더라도 안전을 고려해서 가슴 이하 부위를 살수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살 3개에서 10m 있으면 30m 거리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머리 부분이 즉각적으로 가격을 당했고 넘어진 상태도 그 가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리가 5m 내 7m, 뭐 정확한 건 이제 7, 8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100m, 200m, 10m, 20m, 30m라는 살사 운용 지침에 근거해서 했었을까? 그리고 최소한의 20초 이상으로서 넘어진 사람을 계속 가격했다는 것. 이러한 점에는 우리가 보통 그 항역죄를 이야기하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도 볼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을까? 남기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 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에 홍채 출혈, 골절,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 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손상, 열상,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다할수 없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현재 쌀값이 바닥을 치고 있고 또 지을 만한 농사가 없어. 이 정권에게 이런 것들 요구하면 들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농산물값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한 농민을 길가에서 무자비하게 물대포로서 썰어뜨린 이 정권에게 정말 우리 농민으로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